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열심히 보시다 보면 이런 이 문제가 탁 눈에 들어와야 돼. 이 문제가 눈에 탁 안 들어오면 그거는 읽기는 읽는데 그냥 보는 거지 읽는 게 아니면 이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우선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으니 아주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읍으로부터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외치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비유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탕자의 비유를 너희 애들한테 얘기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들을 귀가 뭔가?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들은 너희에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비밀들을 알도록 어떻게 되었지만 허락되었지만 누구에게는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옵니다. 고약해요, 안 해요? 이 하나님 고약해요, 안 해요? 고약한 줄도 모르면 여러분 큰 문제야. 고약해요, 안 해요? 고약한 줄 알아야지. 왜?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내가 허락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게 이 질문의 이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이 강의를 듣고 나중에 방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해본 모양이에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와. 박사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를 매기를 시큰했는데 이거 보니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요. 너희는 다 버리고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어떻게 허락됐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들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들어도 알 수 없다로서 끝난 게 아니라 보지 못하며 들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취미도 아주 괴팍해. 그러면 말을 하지 말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게 하기 했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는 말은 말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라는 말.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왔을까? 그렇죠.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또 다른 곳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거나,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안했다. 누가복음하고 같은 똑같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응? 말이 다르죠,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서 깨닫게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고약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 왜 못 깨닫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거는 참 괴팍한 아주 고약한 얘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당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하고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는 것은 그건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거는 아버지가 이때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뭐요? 배은망덕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이제는 더 이상 진짜 아버지로 보기가 싫다.
나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아버지하고는 형하고는 지긋지긋해서 못 산다. 네. 그런 아버지를 버린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 그런 망나니 배은망덕한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유산을 어떻게 줬어?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정말 놀랍구나. 우리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은 말이 되는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성령이. 왜 우리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이만큼 땅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하늘의 생각을 우리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깨닫기 힘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즉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 그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된다? 이쯤은 생각해야지.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강의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됐으니까 허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허락하고 하는 사람과 허락하여서 허락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 사람과 허락받지 않아서 이해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답을 다 드렸잖아.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누가 와서? 네, 성령이 와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성령을 어떻게 안 받았어. 성령이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싫어.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야 정말 그 은혜로운 얘기구나. 방에 가서라도 어떻게 한번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한번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공부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갈급하는 사람. 그 갈급하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라? 그 성령이라. 근데 나는 전혀 갈급함이 없어. 그래서 뭐, 하루에 강의 두 번 듣는 걸로서 뭐 충분하지 뭐. 또 방에 가서 뭘 들여다봐. 그 성령은, 그래도 한번 들여다봐. 네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확인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할 때 성령이, 응?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거? 그러면 질문을 하게 돼 있다고. 아시겠죠?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그런 거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이해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은 뭐예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뭐야? 내가 걔들은 성경 봐도 이해 못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걔들은 못 깨닫는다. 라고, 반대로 말씀하시오. 여러분. 예? 예. 그렇죠. 반대로 표현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만. 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떠나 도망가버린 사람은 누구요? 아들이요. 아들이 도망갔다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요. 내가 필요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찾아야 돼.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도망간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까?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을까? 이 내 아들은 토끼였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대로야. 사실 속에는 뭐는 빠져 있어요? 진선미 사랑은 빠져 있는 게 사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안 통해, 안 들어.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대로만 얘기하라? 사실대로. 그러니까 법정에서 통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래, 너는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가서 무엇을 받느냐? 그럼 뭐라 그런 게 맞아요? 저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그건 맞죠. 그런데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법정에서는 뭐예요? 웃긴 좀 미친놈 같이 된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웅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돌,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비고는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딱 그런다고. 문학적인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메마른 세상이에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 따위는 그거는 너희 집에 가서 너희끼리만 해. 여기서는 뭐예요? 사실대로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진실. 그래서 탕자가 도망을 갔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지. 도망간 놈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다. 넌 말은 안 되지.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려. 당자가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당자하고 같이,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에는 사실만 얘기하니까, 아, 그 자식이 도망갔다. 그 속에는 진실도 없고, 선도 없고, 아름다움, 진선미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안에는 진선미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 도망갔다. 그 자식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 도망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어 없어? 없었고 도망갔으면 도망갔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할 때는 도망을 가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이 세상, 이 사실의 세상에서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도망갔는데 잃어버렸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건 맞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도망갔다고 얘기하기 싫다. 왜? 내가 잘못 키운 결과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잃은 것이지, 잃어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도망을 가도, 내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도망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중요한 내 자식을 잃어버렸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망갔지만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더 쉽게 이해하기식으로 비유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달 못 깨달아 못 깨닫는다는 것은 그 깨닫게 해 주시려는 성령을 어떻게 거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방에 가서 좀 네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열어 성경을 열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 그 말 듣고도 어떻게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그거 안 해. 그러면 내가 정말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뭐예요? 주시는 거고. 뭐 말씀 아 오늘 저녁 참 좋았어. 좋았지? 그치? 박수 쳤지? 이러고 끝나면 성령이 도와줄래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 제자들은 물론 그들이 어부고 그들의 직업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아. 내 생각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우리가 이때까지 그 선생님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은 철저히 무선적이었는데 율법적 조건적이었는데 이분이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사랑이시지.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되었냐면,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과 만나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그대로 따라갔을까? 같이.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베드로의 형제들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때? 어?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교회당에서 배우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은데. 왜? 그 베드로니 이런 사람들은 요한이니 야고보니 이런 제자들은 다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는 공부한 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회당에 가도 사람 대접을 그렇게 못 받아. 교회 가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부들은 맨날 가난하니까 교회 헌금도 잘 못해. 그러면 은근히 그 교회 지도자가 설교를 하면서 은근히 천국에 가려면 헌금도 더 많이 내면 천국에 더 잘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어부들로서는 하나님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은 천국 갈 가능성이 어때요? 충분해요, 안 해요? 아니, 뭔가 불안해. 하나님은 우리같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교회 헌금도 잘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란 분이 차별 대우하신다면 그 하나님답지를 뭐요? 못하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까? 부자들 돈 많이 내고 탁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사람은 물론 천국에 가기가 천국에서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돈 탁 바쳐놓고 그 지도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게? 하나님도 그러셔야지. 우리처럼 뭐예요? 교회다가 많이 헌금을 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에 잘 보내주셔야지. 어디하고 꼭 같아? 이 세상하고 꼭 같아. 그러나 베드로니 요한이니 안드레니 이런 어부들은 그런 말을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돈 많이 낸다고 그렇게 하실 분 같지는 않을 텐데 라는 말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라면 자기들같이 가난하고 뭐 고기 잡느라고 뭐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교회 봉사도 잘 할 수도 없고
풍랑이 세고 막 이렇게 돼서 어떡하면 어떤 때는 저 갈릴리 바다 저 한복판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도 빼먹고 새벽기도 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도 없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있을까? 자기들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야만 돼?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예, 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기도했었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 깊이에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같은 정말 밑바닥 인생들도 사랑하는 교회 헌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잘 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같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부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찾아왔지. 전에 만나본 일이 없다니까. 그러나 뭐 안에서는 맨날 만났어요. 기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그래서 탁! 대면하자마자, 어떻게? 이 어부들이, 아, 우리가 찾던 하나님 맞다. 그래서 제사가 됐고요. 그래서, 와, 그렇다면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도 부리고, 뭐요? 그물도 부리고. 성경은 그런 성령 얘기야. 성령을 모르면, 아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알아가지고 찾아갔으면 나를 따라가니까 금방 따라가대. 그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사실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진실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도망을 가도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진실을 말씀하신다. 그렇죠? 사실은 젖혀놓고 아시겠죠? 그 말. 그래서 아들이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 말은 그 아들의 도망간 죄까지도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내 책임으로 돌리겠다. 그 죄의 문제도 해결은 누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랑의 측면에서 사실은 어느 쪽 뇌예요? 네. 왼쪽 뇌가 무슨 적이죠?
이성적이고 오른쪽 뇌가 감성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시오. 그리고 사랑은 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은 감성적인 표현을 잘하세요. 물론 이성적으로도 간간히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뭐예요?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말하였으되. 그가, 즉,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뭐요?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하여금,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성령을 거부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자식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보아도 어떻게 보지 못하게 눈도 감겼고 귀도 막아버렸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말은 성경에 똑같은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나의 잘못된 유전자들을 치유해주는 무엇이다? 생기,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볼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도망갔다. 죠. 도망간 놈을 어떻게 내가 잃었다. 정 반대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부시니까 이렇게 감성적으로 모든 책임을 그 깨닫기 싫어. 나는 뭐 깨닫기 싫어. 나는 진리를 알고 싶지 않아. 난 뭐 성경 관심 없어. 그 관심 없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공부를 안 해. 관심이 없어. 성령이 오면, 이야,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참 궁금해져요. 네. 제가 의사로서 신학교도 안 댕겼는데, 이렇게 성경만을 여러분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맨날 궁금해요, 저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는, 배낭 메고 등산하면서도 가만있죠. 큰아들이 말이야. 그러면 등산길에서도 성령님은 어떻게? 상구야, 있잖아. 왜? 난 좀 더 깨닫고 싶어. 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꿀떡같이 바라기니까. 그렇죠. 왜? 그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요. 감사요. 예. 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뉴스타트를 해서 다 났다. 라는 소식이 들어오면, 이야! 감사. 자.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14장. 이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3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굳게 만들고 귀도 들어도 뭐요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이랬다고 말도 안 되게 썼단 말이에요. 도망가도 이랬다는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어떻게? 눈은 어떻게? 감았다. 눈을 감긴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볼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뭐, 눈 감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겼다. 라는 말과,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보지가 싫어서, 어떻게, 그들이 눈을 감아서 그들이 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라는 말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다. 이 말이. 사실은 그들이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의 눈을 감겼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 예, 그리고 감성적 표현.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망간 책임도 아버지가 어떻게 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매일 아버지는 이제 압니다. 왜? 그 유산을 달라고 그럴 때 유산을 어떻게 줬잖아요. 유산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둘째 아들아,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아, 너는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지만 나에게는 너는 뭐예요?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너가 나의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유산을 주므로 말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허용했다가는 어떻게? 이 사회가, 저 집에도 말이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유산 내놓을 그렇게 줬대. 그러면 누구도 욕 바가지를 먹어.
아버지도 욕바가지를 먹고, 그런 호로 자식은 어떻게? 언제든지 욕바가지를 먹고, 그러면 어떻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누구한테 벌어졌던 거요? 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야. 가인이 누굴 죽였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주위 그 사회에서 어떻게 가인이 그 사회에 머물러 살 수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전부 저 새끼는 말이야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저런 걸 가만둘 수가 없어. 죽여야 돼.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 이 땅에서 도피하면서 유리하는 신세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를 주셨다? 표를 주셨어. 표를 주신 목적이 뭐게?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왜? 가인도 어느 땐가는 다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가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이브의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화일지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될지라도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일어났던 일 그다음에 가인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들도 사실상 보면 다 뭐예요? 그게 현실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는 비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나오려고 할 때 그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누구예요? 형? 네? 형? 아론. 그렇죠? 아론을 바로 왕, 이집트 왕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얘기해라.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엉뚱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왕, 바로 왕은 안 보내줄 거다.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안 내보내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처음 배울 때, 하나님이 이게 정신분열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내보내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 보내는 건 뭐라고 보내?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그게 탁 부딪혀서 성경 읽기 싫어져. 그러나,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진실이 있어.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결국 나중에 사실과 진실도 알게 되고, 예, 또 감성적 표현이라는 것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성적 표현은
이 아주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외아들이 있는데 이 자식이 지지지도 말을 안 들어. 그러나 엄마는 이 외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그런데 하루는 외아들이 집에 와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체포돼 갔는다는 것을 엄마가 알았어. 그래서 엄마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 일을 어떡할까? 이렇게 막 통곡을 하다가 갑자기 또 엄마가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어떻게? 나가서 돼지 죽어버려라.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고?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렇게 사실적 표현과 감성적 표현이 어떻게 왔다 갔다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도 사실적 표현도 나오고 감성적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요것만 보여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는데 역대상 10장 야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맨 초대 왕이죠. 이 왕은 하나님 말을 참 안 들어. 자기 폼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 전쟁에 대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가다가 그 적군들이 추격을 해서 와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도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칼을 뽑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려.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사울이 사울을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사울이 죽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조금만 내려가서 보면 사울이 죽으니라.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않고 이 무당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죽이셨다. 사울이 자살을 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박수가 나와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참 문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잘 확실하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책을 들여다 봐도 애매모호하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도무지 신학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설명인지를.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성적 표현. 그래서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뭐예요? 더 정말 감동적으로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많은 생기를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면서 생기를 더욱더 받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 생기가 자연 치유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치유해서 정말 감사하도록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극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할 때 사실로만 그 나타난 그대로만 표현하면 부족합니다. 즉 사실대로만 표현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감성적 표현 때문에 사실에만 젖어 있는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들에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성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감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의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이 잘못한 양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갈 때, 공부해갈 때 이 감성적 때문에 혼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